핵폭탄에 사용되는 우라늄 235의 반감기는 약 7억년입니다. 이 우라늄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7억년이나 걸린다는 것인데, 그렇다면 핵폭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? 우라늄 235를 52kg 이상, 즉 임계질량 이상으로 뭉쳐놓는다면 핵연쇄 반응에 의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고, 핵폭탄은 이것을 이용한 것이에요.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데노신3인산이 필요합니다. 흔히 ATP로도 불리는데, 이 중요한 ATP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?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마치 발전소처럼 ATP를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. 참고로 수정이 진행될 때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파괴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일반적으로 목의 유전이랍니다.